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티어를 맞춰라. 한 유저의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유저의 티어가 어디일지 맞춰보고 예상해보는 바로 그 컨텐츠. 오늘 모신 분은요, 현준님, 둠피스트 유저입니다. 이분의 티어 어디일지 맞춰보고 예상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클릭부터 느낌 심상치 않았는데? 어? 느낌 세한데? 혹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식사가 끝난 후 혹은 식사를 잠시 멈춰놓은 채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레드팀도 둠피스트 갖고 왔고요. 둠피스트는 중요한 게 그거죠. 칩바! 살아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뒤 잘 물어줬고요. 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살아나오죠? 어? 살아나오네요? 죽었고요. 오! 오히려 레드팀 둠피스트가 1킬 다시 왔고요. 어느새 아! 근데 오자마자 수면총 맞은 모습 편안. 반대로 레드팀 둠피스트, 블루팀 둠피스트 들어가고요. 어? 오히려 반대로 음악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히 현주님 때문에 1것 좀 밀린 거죠. 퍼스트 킬이 나서. 어? 아 근데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잡기술 많이 배우신 분 같아요. 빵피스트님 구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딜로스가 심한데요? 진작에 들어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바티스트 잡아줬지만 좀 뒤가 없는 플레이가 많아요. 그래도 트레이서 같이 잡아줬고요. 트레님 같은 팀 트레랑. 이분 일단은 광물 잡배일 것 같아요. 아니 광물 잡배라는 표현 좀 그런가? 이건 뭐 블리자드 공식 표현이니까. 어차피 광물 잡배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며 물을 흐려놓을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직은 긴장해서 손이 덜 풀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무슨 물리 엔진으로 이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파라한테 두 대 흥신 두들겨 맞고 돌아온 모습. 그래도 상대 둠피스트 우클릭 예측샷은 좋았는데 적중하지 못했고. 우클릭 명중률 좀 살짝 아쉬워요. 그치만 둠피스트는 그래도 상대 둠피스트 잘 들어갔고. 아나 잘 찾아줬고요. 그치만 죽은 모습. 너무 즉흥적으로 보이는 대로 쓰다 보니까 자꾸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막아내긴 막아냈고요. 와 근데 이런 거 하기 되게 힘든데 이렇게 한 번에 잘하시네 이런 건 또. 힐맨 잘 들어갔죠? 아 둠피스트부터 먼저 쏙 골라서 잡아줬고 뽕둥! 그래도 맞돌진 받아쳤고요. 스킬을 쓰는 순서가 조금 아쉬운데요. 쉬프트를 써서 평평 쓰고 이 스킬로 살아나오는 그냥 그런 걸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아 난 못하는 둠피스트지. 뭐야 얻어 걸린 건가? 예측한 건가? 일단 아래로 살짝 숨었다가 팔아봤죠? 이분이 되게 고인물 플레이를 습득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실용적이지 않아. 고등학교 때 맨날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야 나 사포 배웠다 이래서 사포 바로 하면서 사포는 잘해. 근데 막상 실전 축구에서 사포 한 번도 못 쓰고 헛발질하는 친구들. 약간 그런 친구들이 떠오르는데. 일단 상대가 자판에 뽕점을 쓰면서 오고 있고요. 포화까지 씌워지면서 일단 2킬 난 상황, 3킬까지 난 상황. 여기서 둠피스트가 한 건 해주면 또 달라지죠. 일단 바티스트 잡아주고요. 궁극기 쓰고 최대한 늦게 내려와야 되죠. 스킬 쿨타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거점 왔지만 돌진당해서 죽는 모습. 트레이서가 거점 비벼주고 있지만 네 1분 12초 남긴 상황에서 밀려버렸고요. 그동안에 그 티어레만 철하에 나온 둠피스트 유저분들이 너무 역겨운 둠피스트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분이 되게 순한 맛 둠피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둠상필협회에서 보낸 첫자일 수 있어요. 네 헛소리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무추 쓰는 거 보면은 연습은 진짜 많이 하신 게 티가 나. 근데 조금 실용적이지 못해요. 잘 봐줬죠? 상대 정글 뭐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 뽕둠박을 맞돌지하면 손해죠.
이런 루트를 어떻게든 습득은 한다는 게 피지컬은 된다는 소리예요, 기본. 그래서 골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망치의 총알로 가다치고 있고 상대도 맞비트 들어온 상황. 자리아 셀프 방도 빠졌고요. 어우, 자리아 잡아주면서 다행히 1분 남은 상황 속에서 1거점은 갖고 오는 모습입니다. 오, 같은 팀 제냐타가, 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이분. 절대 이렇게 실전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있게 되기까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다시 한번 오고 있고요. 아마 뽕금을 다시 한번 할 것 같죠? 이거 봐봐. 야, 잡기술 장인이에요, 이분. 같은 팀 맥크리가 자리가 잘라줬으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 있죠? 궁극기도 있어요. 왼쪽에 그치만 둠피스 소리 들렸는데 사프 안 된 것은 아쉽지만 추후에 반응으로 둠피스 도구력으로 잡아줬고요. 바티스 우클릭으로 깔끔하게 잡았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래도 바티스 잡아준 모습 진짜 좋았죠. 저거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아, 그렇지만 상대팀 둠피스트에게 서열 정리 당했고요. 아, 상대팀 뽕둠에 일단 나가 떨어졌고 뽕둠 1인궁 인정이죠. 힐뱅까지 적시면서 잘 잡았고요. 아, 근데 문제는 1분 15초 남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레드팀이 궁극기 상황이 좋아요. 와, 이런 거 봐봐. 타는 거 보면은 잘해. 워크샷만 하시나? 차탄에 대박으로 묶였고 둠피가 찍었죠, 거기 또? 아이고마. 유튜브에서 나한테 이런 표정 짓지 말라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도 이런 표정을 안 지어? 뽕도 타이어 조심해야 되고요. 과감히 들어와서 바티스트 주는 방역 받아가지고 일단은 살아남았고요, 상대팀. 이렇게 되면은 근데 갑자기 아직 몰라요. 모두가 포기한 순간 둠피스트가 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막히고 이 팀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네요. 일단은 둠피 어떠한 고인물 루트 플레이 그리고 에임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스킬을 쓰는 판단 그리고 상황 판단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누비스 전장에서 현주님의 둠피스트 플레이 지켜봤고요. 고인물 루트나 플레이 같은 잡기술은 되게 잘 쓰는 모습이에요. 숙달이 되어 있었죠. 에임 역시도 준수했어요. 다만 아쉬웠던 거 스킬을 쓰는 서순의 순서의 판단이라던가 어떠한 진입 각도에 있어서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딜로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높은 티어는 드리기 어렵고 제가 예상하는 이분의 티어는 골드 중반 2354점의 둠피스트 유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분의 티어 예상하시는 동안 프로필 공개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과연 아누비스 전장에서 지켜본 현주님의 티어 어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둠피스트의 티어는요? 3, 2, 1. 액션. 그쵸, 골드에서 실버였네요. 와, 근데 실골치고는 되게 연습 많이 한 게 느껴지죠. 실버가 이 정도로 고인물 플레이를 습득하려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브론즈까지 가셨던 분이네. 와, 900점 세 자리까지 내려가셨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현주님 한번 해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떨려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떨린 거 치고는 그 이상으로 잘해주신 것 같아요. 난 이분의 둠피스트 보면서 조금 연습하고 있다, 이런 고인물 루트들 어떠한 분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으세요? 개척 바쿠르 위주로 해서 빵피님 위주로 보고 별로 잘 안 봐요. 아, 온리 빵피. 혹시 이거는 어렵겠지? 빵피님 거 보고 배우지 않은 본인만의 루트 같은 거 없겠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단호박이시네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티어를 맞춰라 해서 당연히 티어를 예상하고
같이 평가하는 자리긴 해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참가하신 분이 읽었을 때 기분이 나쁘게 채팅을 치느냐 그래도 괜찮게 채팅을 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쁜 채팅 부탁드립니다.